자, 녹화 재개. 로드 중. 그거 잠시 조금 안 했다고 이렇게 못해졌어? 근데 아이템 강화가 효과가 확실하네요. 이거 데미지 두 배 넘게 올랐어. 아, 이거 뭐야? 차이가 진짜 크구나. 아니, 순식간에 한 방 컷 나게 바뀌었어. 이러면 더 빨리 파밍하고 더 많은 아이템을 벌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강화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그러면. 풀 뜯는 고라니님 반갑습니다. 네, 목숨 걸고 돈 버는 한 남자의 이야기. 이렇게 아이템 먹으려고 구덩이에 뛰어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진정한 돈 미세. 이 정도일 것 같으면은 16,000원 내고 인챈트 하는 거 할만한데? 그러게요. 구덩이에 떨어지면 오뎀밖에 안 맞는데 제대로한테 맞으면 10댐씩 맞아. 상인이 풍선처럼 가벼운 거 아닐까요? 아니, 여긴 왜 상호작용 오브젝트도 없지? 있는데 못 찾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저 책이 끝이야? 이럴 거면 왜 있어? 쓸데없는 방이야. 아이씨, 카드 좀 똑바로 해. 몰라. 피 채우고 다음 층으로 넘어갑시다. 방패 두 대만 막아도 튕겨나가면서 사람은 대체 왜 죽은 걸까? 그 숨은 비밀이 이야기를 진행하면 밝혀지는 건가? 방금 막은 거 아니지? 피한 거지? 막은 건가? 아. 막은 건가 본데? 항아리 먼저 잡아야겠다. 얘는 방패로 상대하는 게 더 쉽구나. 지식이 늘었다. 파괴합니다. 봉쇄됩니다. 파괴합니다. 이것들 어차피 다 밑에 있을 것 같으면 소용없잖아. 어, 뭐야, 이거. 스왑해서 막타 칠 수 있네?
막타를 다른 무기로 쓸 수 있어. 별로 필요한 테크닉인 것 같진 않은데. 아이, 진짜 돈 안 되는 아이템 다 팔아버릴까, 그냥? 아하, 이 방패 소용없다. 가지 멸시에서 이제 가지 안 나오네. 연타 공격 상대할 때 방패가 안 좋은 건가 보다. 단타 때리는 애들 상대로는 괜찮네. 아, 항아리 팔자. 천 들고 있고, 남은 천 팔고. 아, 천 비싸네. 나 호구 잡힌 거구나. 꾸몽님 반갑습니다. 천이 저렇게 비쌀 줄. 야, 일로 와봐. 좋아요. 아니, 막았잖아. 아니, 왜 막아도 데미지가 들어와? 가드가 은근히 어려워. 이슬 뽑는 방 왜 자꾸 나오냐. 느려. 어서이. 물 점점 오염되고 있어. 헐. 근데 지금 건방 쓰지 말까? 아니, 사거리 긴 게 제일이긴 하지. 탕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고 들어가세요. 아, 이거 별 쓰잘데기 없는 낮은 티어 아이템들, 이런 것들 아 들고 가긴 가야 되는데. 아, 없어 저런 것들. 들고 가긴 가야 돼. 이거 항아리 팔자. 얘도 비싼 앤드. 침묵도 들어있고. 요거를 팔자. 숫돌은 흔하니까. 포탈 쓰기에는 너무 지금 돈 아까운 것 같아. 득이 날 단계가 아니고. 아,
방패. 으앙. 역시 20급. 다음 층 가면 더 좋은 아이템 나오겠지? 일단 여기서 파밍도 하고. 여기 애들 이제 별거 아니니까. 열어보자. 오케이. 좋다. 한 개 팔고. 황금 룬도 바로 팔자. 팔면서 일단 계속 올라가자. 조금 더 파밍을 할 거기 때문에 가감하게 팔아버리겠습니다. 빨석 10개면 돼.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 아 근데 저것도 팔고 가야 되는데. 아이 답답하네 인벤토리. 빛의 정수 팔까 이거? 500원에 팔려? 이거 팔면 안 되겠다. 덩굴. 덩굴 3원도 비싸다고 안 사. 이 정도면 쓰레기랑 동급 아닙니까? 철봉을 팔자. 이빨석 10개면 됐고. 동굴 수정화된 에너지 팔자. 아이고 시간 너무 지체해서 저 빅 눈알맨이 쳐다보고 있어. 아 님 금방 나갈게요. 거 성격 급하시네. 아 금방 나간다니까요. 아 오지 마세요. 아 금방 나갈게요. 그 성질머리하고는 갈 땐 가더라도. 자 다음 층 3층 처음이지. 아까 왔다가 바로 빤스로 냈지. 근데 이것도 별 차이 없네. 귀찮템들 많이 주네. 저거는 먹어야겠어. 골렘 동체. 비싸 보이는 아이템이네. 골렘 코어 특산물. 풍부한 젤리 물램프. 아 진짜 뭘 팔기도 애매하네. 일단 싼거 똥굴같은거 팔고 물램프 가격이나 알아볼까? 두개에 170? 한개 거의 85 정도 하나?
아이 저 동생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맞았다. 너무 방심했는데. 아 저거 물 뿌리는 놈. 어 오줌발사 저거부터 잡아야 돼. 체력 너무 많이 달았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는데. 응, 좋은 것들입니다. 골렘 도안. 야 이거 대박이다. 개 좋은 거 붙었다. 골렘 도안 2. 이제 슬슬 런각인가? 골렘 도안 3. 도안의 복제가 붙다니. 어? 즉시 상점으로 전송한다고? 집에 가. 아 이것도 나름 괜찮게 붙었네. 이번에도 이빨석 버려야 돼? 파손주의가 런각을 잡아주며 철봉을 버리자. 철봉을 요걸로 교체. 천 원. 빛의 정수 들고 가고. 뿌리는 필요 없지. 1층에서도 나오잖아. 저거 흔한 거야. 여기서 도망가면 되겠다. 아 파손주의를 집으로 보내더라면. 이거 뭐 1수는 상관없겠지? 와 골렘 도안 엄청 뽑았다. 네, 이 맛이야. 야 철봉 비켜. 골렘 도안이 지금 어? 6개나 있어. 6개나. 6개나 있으면 조금 싸게 팔아야겠지? 장사 먼저 하자. 주물 자네. 골렘 도안 코어. 골렘 도안 3. 돈 냄새가 난다. 강철 좀 팔고. 골렘 동체. 가격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빨리 팔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거 한 개 빼고 싸게 팔아보자. 빨리 가격을 알아서 빨리 팔아야 돼. 싸게 판다. 500원 정도면 적정가구나. 저거는 비싸도 팔려. 인기가 많아서. 골렘 도안 3번. 골렘 도안 2번부터 팔죠. 2번도 2,000원에 팔아도
살려. 골렘 도안 엄청 인기 많네. 골렘 도안 3번입니다. 저도 2,000원에 올려볼게요. 골렘 사세요. 아이고 100원 너무 싸구나. 저거는 춤을 자네. 이제 상점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아니다, 일단 전투 먼저 업그레이드 하고 그 다음에 상점 업그레이드 하자. 춤을 자네가 100원 100원이면 너무 싸니까 200원? 200원부터 간을 보자. 호구대보를 사요. 근데 어쨌든 재고가 남으면 안 돼. 회전율은 중요합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싸냐 이거. 예따 반값이다. 가져가라. 골렘 동체. 요것도 골렘 붙어 있는데 좀 비싼 건가? 그래도 3층에서 나오는 거니까 2층에서 나오는 거보다는 비싸지 않을까? 골렘 도안 또 왔습니다. 번 돈은 제가 장비 만들거나 마을을 부흥시키거나 제 가게를 부흥시킬 때 씁니다. 강철 다 팔고. 저는 오늘 시작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볼륨 큰 것 같습니다. 강철 다 팔자. 아 이것도 팔아야지. 골렘 코어 100원이다 아, 100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120원. 골렘 도안 워낙 인기 상품이라서 비싸게 팔아도 팔려. 유리조각 철봉 뿌리 물램프 빛의정수 다 팔자. 소매상 아직 안 열었습니다. 5,000원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구만. 렌즈 120원. 2,000? 일단 올려보고요. 골렘 관련된 거니까 비싸려나? 오늘 장사가 끝나가는군. 얘는 뭐지? 아이콘 같은 게 뜨는데? 장비 사러 오는가? 빛의 정수가 전에 500원에 적정가에 팔렸습니다. 520원? 3,000원도 안 돼? 1,500원. 전기회출님 반갑습니다. 산다. 저거 낮음이라고 되는 거 번역이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무슨 효과인지 모르겠네. 100원은 너무 쌌으니까 400원. 장사 끝. 나가줄 빨리. 아직 아니야? 아 이제 끝났구나. 문 바로 닫아버리네. 250.
220? 1500도 비싸네. 1000원. 이거 두 개 못 올리지, 되네? 아, 가격 하락을 일어난 거 표시해주는 건가? 일리 있네요. 이 게임 물량 풀리면은 가격 낮춰진다는 얘기를 처음 NPC가 해줬거든요. 그거 표시해주는 거 아닐까요? 상점 확장해야 되고, 소매상 열어볼까? 밤중에는 요청할 수 없다고? 은행, 행상인. 아, 돈 많이 벌었네, 일단. 그러면 일단 상점부터 키우자. 아, 이거부터 하고. 뚝딱뚝딱. 거참 능력자일세. 상점 2레벨은 멀었고, 저렴한 할인 매대. 소매상 열자. 지금은 못 열어? 행상인 열자. 에잉. 건방 인센트부터 하자. 아, 이것도 인센트 할 수 있어? 이동 속도밖에 안 빨라지는데? 이제 볼장 다 봤나? 나 뭘 더 해야 되지? 마을, 이거는 낮에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하지 말고. 활? 갑옷 먼저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요? 갑옷이 먼저 아닐까요? 신발이다. 갑옷은 아직 하나도 안 입었으니까 갑옷부터 만들죠. 천이 많이 필요하네. 이거 빤스인가? 헬멧이구나. 헬멧은 이미 있어요. 니트로님 반갑습니다. 천템이랑 철템이랑 이렇게 있구나. 이빨 더 모아서 천흉감 만들어야겠다. 강철을 쓰면은 이동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시스템. 가자. 던전 가자. 아! 플레이 하시는 거 보고 재밌어 보여서 샀습니다. 참참히 하겠습니다. 아유, 도와주니 후원 감사합니다. 재밌어 보이죠? 재밌네요. 뭔가 되게 막 템포가 좋아. 아, 템 넣고 가는 거요? 아, 그냥 팔아버리죠 뭐. 이거 전투 템포랑 저거 상점 템포랑 잘 맞아. 그리고 파밍하는 게 직접적인 맛이 있어요. 이제 1층은 한 그릇 독학할 수 있어. 역시 가치를 제일 잘 나타내주는 건 돈이야. 그걸 이 게임은 잘 알고 있어. 자본주의가 나은 게임이야. 아, 왜 아이템 못 먹어요? 잔앗겜. 2층 3층 쭉쭉 갑시다. 이제 3층 파밍할 정도로 딜은 올라온 것 같아.
잘못 눌렀다. 다음 층으로 조금 넘어갑시다. 쓸모없는 아이템들 다 탈옥. 아니 쟤는 가까이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구나. 그래도 너무 가까이 가면 내가 데미지. 이게 파밍을 빨리 하는 것도 결국에는 미래를 보면은 더 많이 버는 길이야. 마치 공속이 빠르면 DPS가 올라가는 것처럼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그냥 조금 빨리 파밍을 하죠. 이런 거 파밍하는 게 중요한 거지. 취급주의를 바로 집으로 전송합시다. 이런 값싼 것들은 바로 팔아버리고 해제. 이것도 풀어서 스택 남는 거 팔고. 이거 그냥 바로 팔자. 자자 빠르게 파밍합시다. 아야야야, 네, 빠르게 죽을 뻔. 철봉 필요 없고, 이런 걸 더 많이 파밍해야 돼. 네, 바로 팔고. 이것도 바로 팔자. 강철 티 붙은 것도 빨리 팔자. 트래쉬의 약자입니다. 철봉 같은 거 즉시 전송하고 봉쇄 눈도. 물량 먹고 철 집으로 보냈습니다. 아, 저 철 말고요. 샌드위치 같은 거. 근데 또 나올 거예요. 뭔가 지금은 극한의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더 빠른 파밍을 추구하겠습니다.
생각 오래 해봤자야 이 아이템이 됩니다. 나뭇가지를 바꾸고 티 붙은 거 그냥 으아! 맨날 으로만 짤 후원하다 슬쩍 솜에 넣어봅니다. 아니 체니스님 만원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션 먹는데 돼지 명단의 소리가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소매 넣기 당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저거 포션 바로 장착되잖아요. 이거 티 붙은 거 그냥 갖다 팔아버리고 감사합니다. 네, 봉쇄 붙은 거 이거 빨리 봉쇄하고 파손주의 이거 봉쇄하자. 이게 그냥 팔아버리는 게 저거 어차피 저거 많이 팔리면은 시세 자꾸 떨어지는 아이템이라서 그렇게까지 욕심낼 필요도 없어요. 네, 나뭇가지 연금술로 샌드위치로 가보자. 이것도 연금술이었네. 아니! 축하해주세요. 골프공 2위로 밀려났습니다. 다시 위욕이 생기네요. 아유 참모님 천원 감사합니다. 저거 네, 골프공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네, 또 1위 탈환하실 거라 믿습니다. 단팔에 소매 넣기. 목적이 또 생겼어. 그래서 오늘은 움직이는 바위에 공격당했다. 이걸 읽어봤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네, 맞아. 의욕이 생길 내 무기에 마법을 부려하기 위해 전력 수정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찾기 힘들어. 찾기 힘들다고 나 우리 상점에 와라. 내가 팜. 돈 들고 우리 상점에 와라. 젤리 팔아야겠다. 이게 파밍하는 맛이 있구만. 템 먹어야지. 템을 먹기 위해 몸을 던지네. 아 얘 짜증나. 얘한테 엄청 많이 맞은 것 같아. 어? 보스전이야? 잠깐만 예상 못했다. 은마야 슬라임이다. 슬라임 올렘왕 왕왕왕왕왕 올렘왕이야 슬라임왕이야 이게. 아야 이런게 어딨어. 아야야야 빤스런 각 잡히는데 아야 만띠래도 될 것 같아. 아야 안되겠다. 안 어렵네. 아야 가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맞딜해도 되는데. 왜? 포션 먹는데 왜 돼지 멱다는 소리가?
열쇠죠, 이거. 다음 던전 열수 있는 열쇠. 이 정도이면 볼륨이 안큰 건가? 볼륨이 작은 게임인가? 골렘 역사, 골렘 도안, 골렘 끈, 골렘 도안, 골렘 동체, 골렘 역사. 골렘 역사 1, 2, 3다 있네. 언제 다 이거 하냐? 다 팔자. 골렘 역사 1, 2, 3는 들고 가야 될거 아니야? 골렘 도안 1, 2, 3. 골렘 왕의 기록? 비싸 보인다 이거. 아, 이거 봉인 2개 쌈싸미 못하나? 된다. 봉인 2개 박치기도 되는구나. 이거 겹치고 이제 포션은 이제 필요 없지. 잠깐만 뭐야. 안 돼. 아, 다행이다. 강제로 넘어가는 줄 알았네. 쫄았다. 요거를 요걸로 바꿔. 골렘 왕의 기록 저거는 꼭 들고 가야 될것 같은데. 하얀 돌 버리고 이거 겹치고. 젤리 질코님 반갑습니다. 돌아가라고 포탈 열어준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던전 돌아서 상점 운영하는 게임입니다. 골렘 끌 팔고 두개 들고 가고 마무리 끝났다. 요놈 약한 놈아. 이것도 아이템 같은데? 바닥에 떨어진 거. 이걸 팔자. 황금 룬. 아니다, 이거보다 이게 더쌀것 같은데. 무슨 아이템일까? 골렘 왕의 에너지 수정. 비싸 보인다. 골렘 도안 엄청 많어. 골렘 도안 부자요. 저거 열쇠 3개 다 꽂아야 최종 던전 열립니다. 너였지? 아니야? 왜? 골렘 왕을 쓰러뜨린 사람이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위협에 몸을 던지는구나. 문의 잠금이 열렸다고? 아마 피트가 관련되었을 수도. 상관없어. 그냥 내버려둬. 문에 목숨을 걸 가치는 없어. 피트는 우리 경고를 듣지 않았고 결국 너의 영웅적인 행동 덕분에 마을에서는 숲던전을 다시 열기로 했어. 하지만 골레망이 내 손에 죽었으니 이제는 문라이터에 집중하기 좋은 시기야. 이 순간을 발판 삼아 상점을 조금 확장해야지 마을 게시판에서 이용 가능한 곡을 볼수 있을 거야. 약간 이상한 여행객이 마을에 상점을 차리려는 것 같아 특이한 장식품을 만드는 전문가라고 해. 상점을 확장하면 아주 훌륭한 장식품을 만들 수도 있겠지. 그리고 드디어 벌컨의 태생간에 안드레이가 새로운 장비를 준비하고 있어. 안드레이는 최근에 너의 행동 덕분에 두려움을 부르는 사람들이 숲던전에 재료를 많이 공급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태생간은 아마 무슨 물건을 파는지 확인해. 네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게 해줘, 윌. 투머치 토크. 되게 상점 뚝딱하고 열어버리네. 새로운 장비가 해금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갑옷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헬멧은 있고 흉갑을 만들까? 흉갑. 철흉갑, 강철흉갑. 강철흉갑을 하면은 이동 속도가 떨어져. 그래도 이걸로 하자. 제가 투구는 천으로 만들었거든요. 갑옷은 철로 하겠습니다.
배경음이 조금 큰가요? 대검. 창. 장갑. 헐. 다 재료가 없어. 낮은 티어 아이템들 안 갖고 와서 돈 벌고 나서 소매상을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중갑 대검. 마이크가 작으면 결국에는 저거를 납쳐야죠. 인텐트하고. 아, 수정이 없다고? 수정 없어 진짜? 인벤토리 부족해서 다 버렸던 게 이렇게 되는 거구만. 쌍수 다리안. 뭐야? 아, 자리가 바뀌었구나. 이제 이것도 두 개가 됐어. 골렘 도안. 팀에서도 구매 가능한데 다른 데서 사면 20% 세일하고 있어요. 거기서 사세요. 거의 이름 까먹었다. 도안 한 개씩 팔자. 너무 많이 팔면은 가격 떨어져. 아니요, 험블이 아닌데 거기 이름을 모르겠네. 골렘의 역사도 다 팔고, 골렘 왕의 역사도 팔고. 이런 거 놔둬야 되는 건가? 팔아야 되는 거 맞지? 골렘 동체. 오리진도 G2A도 아닙니다. 거기도 번들 파는 곳이었던 것 같긴 한데. 진열대가 하나 더 생겼군. 항아리. 모든 방문객이 넉넉한 팁을 얹어줍니다. 아,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더 얹어놓을 수 있구나. 여기 세일. 싸게 팝니다. 골렘 도안 떨이요. 골렘 도안 너무 많이 팔면 안 돼. 조금씩 팔아야지. 오래된 골렘 아서인 도안. 아, 이거 이미 있지? 골렘 도안 2. 골렘 왕의 기록. 이거는 비싸게 팔아야지, 어? 만원에 만원. 어? 만원 해봐고, 8,000원. 아, 만원 해볼까? 해보자.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이라시아이 맛에 어서 옵쇼. 아, 빨리 들어와. 빨리 돈 내. 할머니는 왜 골렘 도안 사가는 거야? 만드시게. 할머니 소일거리로 골렘 만들어 파는 거야? 골렘 역사. 이것도 한 5,000원부터 해볼까? 빨리 빨리 사세요. 돈 내세요. 빨리 돈 내라. 돈. 5,000원은 너무 비싸구나. 그러면은
3,000원까지 내려본다. 아, 화내고 날려. 3,000원이면 팔리는구나. 나머지도 다 팔자. 오래된 굴레마 스윈도안, 이건 좀 싼 건가? 500원에 팔았었네 전에. 아, 예예,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이거 1,000원에도 안 사네. 얼마야 이거 대체? 500원에 가져가라. 빨리 가져가. 재고 남기기 싫으니까 가져가라. 물램프 220원, 230원, 250원까지 해볼까? 10,000원도 안 되네. 8,000원. 잘 팔린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나요? 우라뉴님 반갑습니다. 잘 팔리고 있다. 잘 팔리고 있다. 골렘도 한 389. 골렘 왕의 에너지 수정. 엄청 값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10,000원에 팔겠습니다. 사라. 정말로 이렇게 사라. 어이, 도둑놈인데? 야, 너 뭐야? 야, 야, 뒤질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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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이거 어떻게 때리지? 일단 때려. 내가 정이다. 도둑놈이야, 이거. LT? 야, 뒤져. 즉결 심판. 더 때렸어야 했는데. 아쉽다. 10,000원은 안 되는 거지? 일단 해보자. 골렘 도안. 아이, 도둑놈 왜 또 오냐, 야. 뒤질? 너무 잘 팔려서 더 팔 게 없는데. 다 팔자. 이거 다 팔면은 아이템 만들 수가 없는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뒤질라고. 오, 딜. 8,000으로 낮춰보자. 7,000? 7,500? 한 개씩 팔까 그러면? 도둑놈 잡았습니다. 어림없죠. 골레망의 기록도 7,500으로 낮춰보자. 쟤들 비싼 것만 보면은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이거 5,000? 확 낮춰보자. 골렘도 한 조금 있다가 팔고. 뭐야, 할아버지 왜 느낌표 띄워? 원하던 상품이었어? 저런 것도 있나보다. 개인마다 원하는 상품 막 이런 거 있나봐.
자, 업그레이드하고 바로 상점으로, 아니 바로 던전으로 갑시다. 아 이거 낮에 해야 돼. 철제 금전 등록기 팁을 내도록 유도한다. 예. 추가 체력을 제공한다고? 예. 보관할 추가 공간이다. 상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이템은 60% 할인된다. 할인 판매대 지금 많이 안 쓰는데 나중에 업그레이드하고. 이거는 일찍 갈수록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인센트부터 확인해볼까? 먼저 인센트부터 확인해보고. 그래 이게 먼저지. 근데 2,000원밖에 안하네. 이거 16,000원 필요하다. 그러면은 돈을 조금 남겨둡시다. 아 아닌데. 팁 업그레이드 먼저 하자. 이거는 무편집으로 유튜브 올라갈 예정입니다. 가디언 나이트 스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나나 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디언 나이트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섀도우 버스 하시는 분 맞으시죠? 나나나나 나나. 아 요거는 무편집본으로 유튜브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끼 가자. 돈 쓰는 건 한순간이죠. 하지만 내가 마을의 경제를 순환시켰다. 아 이거 안 넣고 왔네. 괜찮아 금방 돌아오겠지. 안 읽어. 실험 몇 건을 파괴한 범인을 아직 찾지 못했다. 이제는 매일 사라지는 연구재료가 더 많아졌다. 규칙! 좋았어. 이 던전들은 정말로 규칙을 가지고 있다. 무작위라도 생각할 수도 있겠지. 온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 하지만 아니야. 던전에는 이유와 반복이 있다. 하루 일당 벌어서 밤에 다 탕진하는 모험가 AB. 아유 이영이 형님 반갑습니다. 아 뭐야 맞는 말이잖아. 일종의 신의 계시? 이 게임 2만원인데 저기 어디였더라? 아 어딘지 모르겠네. 저기 어디서 20% 세일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어디서 세일하더라. 20% 세일 중인데 어디서 세일하더라. 이거를 못 찾겠다. 잠시만요. 20% 세일 받고 사세요. 20% 받고 가. 여기다. 파나시알? 파나티칼? 뭐라고 읽는 거지, 이거를? 여기. 아이, 뭐야. 저거 뜹니까? 여기서 20% 세일 얼른 사쇼. 세일할 때 조금 느리네요. 왜 저렇게 느리지? 새롭게 만들어질 때마다 따르는 일종의 도안이 있다. 던전에 3개의 층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치료의 셈이 몇 층마다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나? 뭔 헛소리. 저거 쪽지 남기는 놈 맨날 헛소리만 해. 그냥 기본으로 한글 됩니다. 스팀 키 주니까 스팀 키 가지고 스팀 등록하시면 됩니다.
누구야? 이거 박밀도 되나? 포션이라. 아무리 해도 나는 숲속에서 오래된 구근이나 철상자를 찾지 못하겠어. 유물로 가득한 방에서 발견되는 황금 상자에만 있는 모양이야. 귀한 보상이 있나보다. 리드미컬한걸? 애들 왜 이렇게 세냐? 포션도 이제 더 많이 주는 포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영양수. 체력 물약이. 무슨 공격이지? 뭐야 저거? 저거 날리기 전에 때리면 되겠다. 영양수 삼다수. 집. 아니 왜 던전에 가서 기껏 주워온다는 게 집이야? 누가 던전 가서 집 주워오랬어? 캡틴 나브리카. 집은 임마 어? 던전 안 가도 주워올 수 있어. 준찐님 반갑습니다. 아니 막았잖아요. 사실 막은 거 잠시 버튼 놨습니다. 들켰네. 누구인지 아직도 모른다. 슬라임 자네로 대체된다. 방패 괜찮은데? 아야야야야야. 원거리 공격하는 애들한테 방패가 되게 좋네. 아 이거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골렘 또한 괜히 들고 와가지고. 아니요, 저스트 가드 같은 그런 액션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두세 번 막으면은 방패 튕겨나가면서 잠시 가드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 정도가 있습니다. 아야야야야야! 안 돼요! 내 아이템 다 떨어졌다. 수고요. There is no without, 어? 내 아이템 다 떨어졌다. 다시. 네, 모조리 잃어버렸습니다. 욕심의 끝. 가방에 있는 아이템 다 날라가요, 이러면. 수정 다 날렸네. 황금 상자는 열어본 적 있어요. 1층에서도 나오는 거 맞죠? 네, 수정 다 날려버렸잖아. 아야, 아야! 톡톡톡. 약간 조작감 안 좋은.
방향이 정확하게 8방향이 아니에요. 4방향에서 이제 약간 더 옆으로 갈 수 있다 정도? 근데 막 액션이 그렇게 정교한 게임은 아니라서. 하드 모드 하는 거 아니라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연타 공격은 방패로 막으면 안 돼. 단타만 남아야지. 꽃잎, 마법나무, 되게 이상한 아이템들 많이 나온다. 3층 어딘가 시작과 끝 사이 숨겨진 곳이 있다. 던전의 끝은 너의 끝이라는 말이다. 불꽃을 눈치챘겠지. 반짝이는 곳에 뛰어들면 비밀방이 있다는 얘기죠. 2만원인데 20% 세일하고 있습니다. 파나티칼? 거기서요. 여기는 다른 던전입니다. 치코리타. 이게 어차피 죽어봤자 페널티도 없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좋구만. 먹은 아이템 다 잃어버리는 것밖에 없잖아. 그 정도면은 뭐 달팽이다. 달팽이 아이언. 공격 중에 캔슬하고 구르기라거나 이런 것도 안 돼. 그런 걸 요구하는 게임도 아니고요. 뭐 죽으면 현재 골드의 뭐 절반을 잃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 던전에서 얻었던 것만 날리는 거니까 부담이 없어서 좋네요. 아이 근처만 가도 데미지 뭐. 뭘 들고 가지? 탈자 생명수. 와 돈 많이 주네. 두 번째 던전이라서 돈 많이 주는 건가? 돈 되게 많이 주는데? 골드도 까였나요? 돈 왜 이렇게 많이 줘? 잡템인데 저렇게 돈을 많이 줘? 아 도안 그냥 팔아버릴까. 아 덩굴 이거 싼거다. 팔자 플러스 6원. 비옥토를 겹치자. 고대의 나무. 집에 가죠. 생명수 잘 나오길래 잡템인 줄 알았는데 비싸네요. 한 400원 하나? 좋아 보이는 곳 위에 내가 뭘 해줄까? 아이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이렇게 희망 목록에 추가 희망 목록에 추가를 해놓으면은 뜹니다. 아이템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철부채 끼고 있던가? 천부채 끼고 있네? 네, 무기요? 아직 잘 안 해봤습니다. 낮은 던전 갔다 오면 낮이 되던데. 왜 밤이지 이번엔? 모르겠네요. 골드가 충분하지 않아. 내 머리. 판매량을 높이고 싶다면 새로운 물건을 제공해야 돼. 계속해서 같은 물건만을 제공할 순 없어. 왜 이번엔 밤이지? 던전 갔다 왔는데. 생명수를 팔자. 한 400원 정도 하나? 영양수. 꽃잎. 꽃잎 돈 받고 팔어? 300원. 계량된 시야. 다 300원 균일가에 올려볼까? 아, 바로 던전 갑시다. 어차피 더 할 것도 없어. 아, 괜찮아요. 호구여행이어도 상관없어. 네가 정말로 골렘왕을 쓰러뜨렸다고? 숲소자에 도전한다고? 결과를 알고 싶어서 여기까지 멀리 온 거야. 여기까지 왔다고? 그거 하나 알고 싶어서? 싸움 구경 겁나게 좋아하시는 분이군요. 원래 밤에는 던전 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낮에 아이템을 팔죠. 바로 쉬사. 이게 연타를 못하는 애들은 어? 띠용? 시체에서 이런 게 나와? 이게 대검이군요. 공속 되게 느리다. 지금은 딱히 안 좋은데? 일단 공짜로 줬으니까 개꿀이지 뭐. 아니 유도 기능이 있어? 5배. 네, 티어가 다른 와이. 아 진짜 이거. 어딜 감히 이 미미까비가. 건방이 공속이 빨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맥주에다가 라임, 민트, 오렌지 이런 향 첨가하는 술알못들은 민트 초코마도요만 먹여야 한다. 릴 이응 노만. 뭐죠? 박시 깨말못.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팬입니다. 나가세요.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맥주 때문에 화나셨군요. 노예 도네이션.
분노는 돈이 된다. 민트 초코맛 우유도 있더라고요. 민초. 언제나 돈 낸 사람 말이 옳습니다. 부먹 찍먹도 결국 탕수육 산 사람이 결정하면 돼. 돈 낸 사람 말이 오자. 오라. 버칠 땜. 돈 더 내고 주도권을 가져오세요. 부먹 찍먹 지분 싸움. 더 많은 지분을 구매하세요. 소스 안 먹는 사람은요? 뭐야 그건? 님이 하나 더 사서 드세요. 뭐야 그게? 근데 소스 안 먹는 사람이면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냥 덜어 먹으면 되지. 생먹, 날먹. 반짝인 거 맞습니다. 애들 잡고 가려고. 그냥 부어버려. 저는 처먹입니다. 하나라도 더 먹겠어. 이 게임 재밌습니다. 우리모님 반갑습니다. 지금 20% 세일이라서 살만한 것 같아요. 뭐 근데 게임 평가는 약간 클리어 해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뭐 근데 지금까지는 딱히 똥게임 같진 않고 그래픽도 좋고 BGM도 좋고 게임성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안 돼, 저거 먹어야 돼. 아, 못 먹었다. 근데 던전도 금방금방 넘어가고. 아씨. 막 그렇게 오래 걸리는 느낌은 아니라서. 딱히 반복 노가다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찝찝찝찝찝찝찝. 다음 층이 어떤 구라신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와, 피 깎이는 거 봐. 괜히 들어왔다. 나갈래요. 나갈래요. 보더랜드 멀미나서 못하겠더라고요. 아예 피없는데. 빠스런 잘 있어라. 네, 대각선으로 못합니다. 몹들도 대각선으로 공격을 못해요. 액션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평범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뭐막 대박이다 이런 느낌이기보다는 대각선으로 쏘라고. 그 각도. 대검이요? 아이템 가격 알아내는 거 너무 귀찮다. 좋은 방법 없나? 아, 빨리 팔어 이거 다. 꼴 보기 싫다. 그냥 다 팔아버릴까? 어서오쇼. 아, 가격이 정해져 있어야 돼요? 아니면 공짜구나. 나도 말 뻔했네. 단단한 힘. 300원부터 다 정해보자. 이거 너무 많이 올린 것 같아. 가격 알아보는 중이니까 하나만 올려서 간을 보자. 가격 괜찮네. 300원. 에틀리아님 반갑습니다. 골렘 설계도 100원이라고요? 저거 많이 팔리면 가격 내려가는 거 아닌가? 골렘왕의 기록. 야 도둑놈. 어딜 감히. 어딜. 냉독성 포자. 아니 독성 포자를 돈 받고 판다고? 이 가게 좀 수상한데. 냉독성이고 재미도 없다. 이런 걸 돈 받고 판다고? 아이고 너무 싸게 팔았나 보다. 아 저것도 싸게 팔았네. 여기 보구가 있다. 빛의 정수. 빛의 정수 500원. 꽃잎 마법버섯. 이게 아까 아니네. 이거 아직 안 팔렸네. 칼날립. 이거 모모도라에 나오는 그거 아니냐. 비싸게 팔면 안 삽니다. 아 안 사요. 500원부터 해볼까? 보존된 뿌리. 호기심 많은 미명 뿌리. 이거 왜 가격 공짜로 돼 있냐. 선사 될 건. 300원으로 간을 보자 일단. 오래된 구근. 이거 비싼 거 아닌가? 황금 상자에서만 나온다면서. 개량된 씨앗. 300원에 횡재라고 사갔어. 600원.
빨리 사가세요. 세일하는 거 없어요. 생명수 400원이면 잘 팔리는구나. 다 팔자. 판매 품목 중괄호 가격 무료 설명. 이 스트리머는 무료로 해줍니다. 다 모르는 거요? 뭘 생각하셨어요? 반성하세요. 이 스트리머는 무료로 탑을 올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000원은 너무 날강도였구나. 1,000원 해볼까? 아, 도감에 나와 있다고요? 이럴 수가. 60원. 위로 갈수록 비싼 거구나. 5,000원 최대 5,000원. 아, 이걸로 마법 버섯이 제일 싼 거야. 이거 60원에 팔아야 돼. 마법이라면서 저렴하게 팔자. 싸게 파는 게 좋아. 재고만 남기지 마라. 팔아야 돈이지. 맹독성 포자. 조금 더 비싸네. 100원? 보존된 보리. 보존된 보리는 조금 비싸구나. 단단한 입이 300원에 저렇게 좋아했으면 한 500원 정도 하면 되겠다. 팔아야 돈이 된다. 칼날잎 여섯 번째. 한 200원 받으면 되겠는데. 꽃잎 다섯 번째. 꽃잎 한 200원? 100원? 적정가다. 아이, 도둑놈이야, 일로와.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아이씨, 야, 그냥 가져가면 어떡해. 부들부들. 이 게임 사시죠. 마법버섯 왜 자꾸 안 팔려. 아이, 진짜. 젤리. 젤리는 싼 거네. 이거 아이템만, 포션 만들 때 쓰는 거 같은데. 순수한 산. 이거는 500원보다는 비싸구나. 600원? 550원? 550원에 팔아볼까? 영양수. 영양수가 생명수보다 더 비싸? 1,000원 해볼까? 돈이 늘어난다. 아유, 밤인데 왜 이렇게 많이 사러 와. 자, 이놈들아. 잠이나 자. 던전 갈란께. 오예, 팔렸다. 어? 비싸다고 하면서 사네. 아, 1,000원 했는데 저게 또? 비싼 거구나. 이런. 장사 끝. 얼마나 벌었냐?
37,000? 좋아요. 생명수, 영양수인데 왜 영양수가 더 비싼 거야? 누리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생명보다 영양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아, 밑에... 밤인데 왜 이리 많이 보는 거죠? 빨리 자세요. 안 돼요. 더 보고가 못 자. 히히, 못 자. 사실 트위치 수면실이긴 합니다만은 주무실 때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잠답이 없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오야스미 나사이. 아, 요걸로 독젤리로 생명력 포션 만드는구나. 희한하네. 아! 돈만 내면 만들어주는 거였어? 근데 돈을 좀 많이 요구하네. 동료는 없습니다. 인생은 솔플이라고요. 돈만 주면 만들어주는구나. 그건 몰랐네. 아, 얘들 낮에 오픈해야 되는데. 아이씨, 깜빡했다. 다음엔 좀 저거 좀 안 까먹었으면 좋겠네요. 에이. 말했는데 가게 열어버림. 이런 손해상. 주인공이 약간 말 먹여 살리는 것도 있고 자기 먹여 살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는 김에 마을도 좀 먹여 살리고, 아, 나도 먹고 살고. 네, 자기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였는데, 아야. 약간 좀 뜸해진 거죠. 그래서 내가 살리겠다. 근데 살리려니까 이제 마을도 좀 살려야겠고, 아,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템들이 다 돈이라니. 맞습니다. 던전 위험하다고 닫아놨는데, 아,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 하면서 내가 다 때려잡겠다 이러는 겁니다. 그거 위험하다고 들어가지 말랬는데 돈 벌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돈 때문에 목숨 거는 게임입니다. 비밀방. 주인공 진짜 돈미세예요. 심지어 여기서 돈 벌다가 죽은 사람도 봤는데 그래도 기어코 돈 벌어보겠다고. 진정한 돈미세. 기어코 번전에 들어왔어. 그 위대한 뜻. 이제 아버지가 읽어놓은 이 가게를. 아들아, 너는 탑에 올라야 한다. 가문의 업이다. 다만 불 뿜기는 짚지 마라.
쓰레기다. 다만 불풍기는 쓰지 마라. 아, 영크들님 좋은 감사합니다. 아들아, 다른 건 돼도 불풍기는 안 된다. 불풍기는 쓰지 마라. 아이언 클래드 동풍기 이도류 동풍기 아야 인벤토리 다 찼네. 똥끊기 거른다. 이제 슬슬 포탈 열어도 될 것 같은데. 아! 아, 쓸데없이 많이 맞았네. 무지개를 했어요. 아, 독 걸렸다. 그냥 비비는 거 저거 회피로 피해야 되는데. 너무 공격이 빨라서 막게 되네요. 구르기로 피한 다음에 공격해야 되는데 뭔가 아이 모두 뭐 해서 맵인 줄 알았네. 약간 회피를 귀찮아하고 있어. 유세용기 비싼 거네요. 식물의 살점 싼 거네요. 갖다 버려. 머리 가렸어요? 이런. 유채용기 비싼거 비싼거 이것도 비싼거 꽃잎 싼거 다 갈아버려. 단단한 잎 조금 비싼거 버섯 싼거 식물의 살점 싼거 또 싼거 동전 싼거 값싼거는 다 갖다버려. 포션 많이 들고 왔으니까 더 파밍을 해보죠. 아, 몇 대 맞아도 돼. 온천이 있잖아. 여기 이거 순서 내림차순이거든요? 아니 오름차순이거든요? 왼쪽에 순서, 왼쪽에 저거 번호 높은 걸수록 비싼 거예요. 도가미 가격순입니다. 포션 많이 들고 왔으니 많이 맞자. 뽕을 뽑자. 약간 또 죽을 각인데? 제대로 안 하면? 찰싹. 아, 저거 닿기만 해도 데미지 뭐. 거리만 벌리고 막고 때리면 되는데.
별것도 아닌 게. 주는 템도 별것도 아니네. 겨우 이딴 거 준다고? 아. 조작이 약간 그래요. 산 전력 수정. 아, 이게 싼 거지. 이거 갖다 버리고 생명수 겹치고 이거 갖다 버리고 이것도 갖다 버리고. 찰싹찰싹. 규칙을 가지고 있다. 아까 읽어봤죠? 저 관종은 왜 자꾸 똑같은 내용 적어가지고 저거 어디 여기저기 다 놔둬놨어. 어 이거잖아 이거. 이제 봤네. 이거네. 초콜릿 뿌린다 저거. 아아아 정신 차려. 탱 이거 약간 좋은 상자지. 김태호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예. 상점으로 즉시 전송합니다. 네, 개꿀임. 이렇게 파손주의 붙어있는 거를 빨리 집에 보내야 돼. 너무 많은 공격을 받으면 부서집니다. 이런 것들을 집에 보내줘야 돼. 식물학 기록. 구근이 식물학 기록보다 더 비싸네. 콘사이다님 반갑습니다. 조금 있다가 시작 또또또로 넘어갈까요? 식물의 살점 이거 싼거지. 아아아 님님님님. 아이 그만 때려. 잠깐만 이거 조합이 너무. 칠까? 한 마리씩 잡으면 별거 아닌데. 튀어 마스론 짠. 광선검을 없앤다고요? 왜 없애지? 소매상. 저렇게 소매 아이템이 전시가 되는구나. 그리고 은행가 행상인.
상점 레벨 2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만 뒤로 밀어두죠. 동료 상인이군. 네가 윌이겠군. 내 이름은 알란. 아하. 방문객이 대기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최대 방문객 수가 증가합니다. 이거 사야겠다. 상점을 열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딱히 넉넉한 팁을 얹어줍니다. 이거 필요하네. 방문객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거 개꿀 아니야? 최대 방문객 수가 증가합니다. 넉넉한 팁을 얹어줍니다. 넉넉한 팁. 넉넉. 넉넉한 팁. 마을 상점 다 했고 아이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돈이 없음. 다음에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죠. 트위치 구독은요?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PC시면은 우측 상단 모바일은 화면 플레이어 오른쪽 밑에 있던가? 그럴 겁니다. 여기서 배치하는 거지. 아, 하나밖에 안 돼요? 님. 여기는 배치 안 되나? 근데 이거 나중에 저거 뭐냐 상점 한 번 더 확장하면은 추가로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는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 최대 방문객 수가 증가합니다.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거 하자. 회전률이지 역시. 그리고 이거를 오늘 싹 다 팔아버릴 거야. 유체용기 비료보다 비싸군요. 500원보다는 비싸 비료가. 그러면은 영양수보다 싸니까 이것도 1000원, 1000원이거나 더 비싸겠네. 1200원 해볼까? 나도 보신단다. 아이고. 김태호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최디사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우 구독 감사합니다. 정수리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자 두 명이 늘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 벤이라뇨. 항아리 다 늘어난다. 채팅창에 중괄호 표지 늘어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수리가 까맣네요. 실망입니다. 그러게요. 탈모는 돈이 되는데. 탈모는 돈이 된다. 정수리만 비었어도 내 월 수입이 1.5배는 됐을 텐데. 나도 보신다. 1500원 해 볼까? 아, 루나 나이트니. 와, 미쳤다. 큐큐. 아, 루나 나이트니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흑채 뿌려서 까만 거라고 하자고요. 감사합니다. 구독이 갑자기 3명이나 늘었잖아. 팬더단이 늘어난다. 감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구독 끊긴 자동 결제를 하셨어야죠.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방송하겠습니다. 생명수 400원 인기가 났구나. 이거는 주의 파리지옥풀에서 멀리 떨어뜨릴 것. 주의사항이 약간
살벌한 걸. 식물학 기록 3, 2, 3. 이거는 훨씬 비싼 거네. 이거 한 2, 3천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일단 3,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3번은 더 비싼 거야. 3,500원. 제일 비싼 게 이제 5,000원이니까 이 정도면은 3,000원 가능할 수도 있어. 구근을 내가 1,000원에 팔아버렸구나. 구근이 3,000원이었을 때 안 팔렸으니까 이건 3,000원 안 하겠다. 2,500원 정도? 아, 조금 이따가 뵙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거예요. 2,500원, 3,000원. 구근이 3,000원이 안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블랙말랑카운. 비료도 한 500원. 보존된 뿌리가 500원이니까 이거 하는 1,000원? 다도 보신단다. 아니. 아유, 파르님 외교 구독 감사합니다. 아, 뭐야. 아, 구독 감사합니다. 와, 팬더 다 늘어난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 입 찢어진다.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영상 바꿔볼까요? 뭘로 바꾸지? 딱히 바꾸려고 해도 바꿀 게 없네. 이거 다시 가져오고 다시 올리고 400원. 팬더우드스로 추가하자고요. 이거 다 팔자. 있는 거 다음 이모티콘이요? 아직 몇 명 더 필요합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구근이랑 아이 이거 1티어 아이템들 다 필요 없는 거지. 골렘 머시기들 네, 던전에서 상점으로 전송한 템은 여기 있습니다. 물약은 상점 들고 갈 거고 이거는 다 팔아버립시다. 문을 열어볼까? 오늘도 금방 다 팔겠구만. 아, 문 여셔야죠. 요거 장사하고 마무리를 하죠. 또 해야 돼. 도둑놈이네 이거 딱 봐도. 야, 훔쳐봐라. 즉결심판. 순식간에 잡았죠? 바뀐 카드가 있다고요? 이런 구근 2,700원에 식물학 기록이 팔렸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한 2,700원 하면 되겠다. 물약도 팔 수 있으려나? 팔 수 있네요. 한 3,000원 하나? 아, 이런 것도 다 팔 수 있구나. 빗자루 창도 팔 수 있어? 아, 무기랑 방어구 같은 것도 팔 수 있고. 이모티콘 생기셨을 거예요. 만약에 안 생기셨으면은 새로 고침 같은 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일 비싼 장비가 아 이런 거 만들어서 팔 수도 있구나. 아니 이거 상도덕에 안 상도덕 위반 아닙니까? 골프 항아리 보러 왔다가 여기 갇혀서 흑흑. 아유 체니페님 5,000원 감사합니다. 히히 못 가. 감사합니다. 타격콘
타격 혐오 오타기. 아 이거 안 팔아. 이거 나 써야 돼. 이런 거나 팔자. 수정화된 에너지 108원에 판 적이 있습니다. 118원 그 정도에 팔자. 맹독성 보자는 싼 거군요. 100원에도 안 팔려. 히히 못가. 80원에 팔아보자. 빨리 사 이것들아. 그래 어서 내 지갑을 빵빵하게 만들어. 1000원에 싸다고 좋아했었으니까. 비료가 1200원에 팔렸으니까 적어도 1200원보다는 비싼 거죠. 한 1600원 해볼까? 늦게 눌렀다. 8000원에 팔렸다. 보존된 뿌리 500원. 아 이번엔 550원에 팔아보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비싸지는 우리 상전. 220원에도 팔렸었으니까 200. 아씨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많이 팔려. 아 좋다. 잘 팔리니까 좋다. 사실 이게 그냥 뭐야. 룬두구가 도원보다 비싼 거였어? 이걸 200원에 팔았다고? 완전 호구였네. 아니 수준 높은 호구였네. 적어도 한 2700원 받을 수 있겠는데. 아니 내가 이렇게 호구였다니. 야 도둑놈. 와 2700원에도 팔리는 거를. 아 2700원에도 팔리는데 저거를 200원에 팔았다고. 사장님이 미쳤어요. 단단히 미쳤어요. 팔 거 더 가져오자. 장사 너무 잘 된다. 아 이것저것 다 팔자 이 기회. 아 잘 팔리니까 좋다. 아 다 사라. 아, 다 사가. 오호. 아 돈이 쌓인다. 식물 살점 550원 싫어하는구나. 조금 더 깎아줄게. 아 500원 선심 썼다. 운수 좋은 날. 산 550원에도 팔렸으니까 단단하니 또 한 600원에도 팔리겠죠? 600. 골렘도 한 1800원 충분히 팔려. 사장님이 미쳤어요. 아 도둑놈. 즉결 처분. 맹독 젤리. 풍부한 젤리보다 비싸구나. 이거는 팔면 안 되겠다. 내가 써야지. 저런 것들은 가공해서 파는 게 더 비싸겠죠? 애들 아이콘 뜨는 거 보면은 무구 같은 거 구하러 오는 애들도 있구나. 100원은 안 되겠다. 한 80원? 60원? 70원? 60원? 70원? 60원? 60원이 적정가일 것 같아. 저기 우람한 손님 왔네요. 떡대가 주인공 두 배인데. 장사 잘 된다잉. 아이 진짜 뭐야 너. 아 뭐 이렇게 도둑놈이 많어. 아이 적당히 해. 그거 뭐 도둑 반 손님 반이네.
잘 팔린다. 골렘 도원도 팔렸다. 6만원. 아, 뭐야, 다 팔렸는데? 없는데? 잠깐만 기다려봐봐. 살림 다 가져온다. 기다려라. 나 집 문서 어디 없냐? 팔아버리게. 아이고 이런. 7만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물량만 들고 던전에 가기 전에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아버지가 물려줘서 그 가게를 파는 거죠. 이제 부동산을 동산으로 바꾸는 거죠. 어디서 저장하는 거야? 역대급 매출을 올렸습니다. 어디서 저장하는 거지? 아, 이러면 저장되는구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또 진행하겠습니다. 자동 저장되고 자동 저장되고.